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5일 글로벌 탑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오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글로벌 탑 통합조회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동시 통역으로 6개국 진행이 됩니다. 먼저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몽골입니다. 타미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재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원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영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하라. 믿음에 믿음에 대서며 굳게서며 겸손히 경건이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반가운 비 소식과 함께 우리가 통합조회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결단 및 활동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피치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혁신 탑센터 소속입니다. 한민주 세일즈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혁신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한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도시업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다리가 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정말 온몸이 그렇게 아플 때, 터머신이라는 제품을 제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먹고 이틀 만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폰서님이지만 그때는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언니 전화해갖고 이거 뭐야? 마약을 나한테 준걸 마약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졌다 그랬더니 계속 먹어봐 괜찮을 거야. 이래서 이제 제가 그걸 먹고 일을 하는 도중에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할수 있겠냐? 앞으로 노후 대책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애터미는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3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의 그 마지막은 어떻고 정말 애터미에서의 내 생활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미나를 통하고 센터를 통하고 석세스를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정말 안 하면 바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접했으니까 신기한 세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날로 그만두고 이제 센터 출근하면서 세미나를 가면서 이제 애터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회사고 제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또 이제 제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명단 작성을 하면서 애터미 공부를 하고 또 소비자 한분한 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분들이 제품을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예뻐졌으면 좋겠고 그분들로 인해서 애터미가 전 세계로 또 전국으로 애터미 제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한분한 분에게 정말 7대3이 아닌 9대1로 대화를 하면서 소비자를 구축하고 또 제가 먼저 스피치할 때 보니까 23년도에 팀장을 가겠노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6월달쯤에 팀장을 지금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애터미 만난 것에 너무 행복하고 저녁이면 잘때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응?
지금은 그렇게 행복해할 때가 아닌데 저만 신나서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제가 목표한 바 우리 스폰서님들과 또 저희 센터장님과 저희 센터장님은요 정말 열정적인 강의로 저희를 하나하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강의하실 때 보면요 안쓰러울 정도로 땀을 흘리시고 그렇게 저에게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저기 뭐야 우리 센터는 토요일마다 원데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 부하하는 세일즈 마스터지만 점점 앞으로는 발전하는 그런 한민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민주 사장님께서는 정말 원주혁신탑에서 스폰서 파트너 지심합력을 통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6월에 팀장 직급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스피치 하실 분을 모실 텐데요. 원주혁신탑센터 소속입니다. 전상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혁신탑에서 권지수 청장님 산하 유재동 최금용 본부장님 김양수 국장님을 모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전상숙입니다. 오늘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달 3월 31일자로 이제 10년간 다니던 보험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는 완벽한 애터미의 전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스피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활동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해보았는데요. 1년 이상을 그냥 뭐 전업도 아닌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애터미에서도. 이제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정말 활동이든 뭐든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2023년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1사분기가 그냥 순찰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8코어에 집중을 하면서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작심 3일. 그래서 이제 저는 작심 3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번, 제가 4월 1일부터 했는데 매일 한 명한테는 애터미 사업에 대한 수다 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듣던 안 듣던 그냥 이제 가서 제품이 아닌 이제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비난, 비평, 머리가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감사의 글로 녹여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됐는데 월요일날 저희 김양수 국장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글을 매일매일 써보자고. 그래서 또 하나의 답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그냥 뭐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래 갈 때 자꾸 마음속에서 어떤 불평, 불만, 비난 그게 쌓이면 이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1일부터 정말 감사의 글을 적어보니까 그냥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고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랑 글로 적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줄씩 감사의 글을 적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들이나 파트너 사장님들과 정말 이 장기 레이스, 애터미 레이스를 함께 오래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한 줄이든 세 줄이든 그냥 비난, 비평, 불만이 아닌 감사의 글을 꼭 써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직 안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공유해서 모두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상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의 글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사업은 당연히 절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상숙 사장님,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대련 탑센터 소속이네요. 우경혜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경단단 팀장입니다. 저는 옛날에 식당을 하였어요. 한 16년 동안 한국요리 하다가 그만두고 코로나 때문에 1년 전에 여동생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 알게 되었고요. 애틈을 알게 되었어요. 여동생이 소개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팀장님 소개로 비타민C하고 유산균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효과를 많이 봤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다시 팀으로 이렇게 나와서 다시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집에 일 때문에 많이 맨날 못 나오고 그냥 집에서 애도 있으니까 집만 위주로 하면서 애 터미는 별로 중지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장혜란 본부 총장님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니까 이번에 진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죠. 제품도 너무 좋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번 4월 1차에 세미판매사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스폰서님들을 많이 도와주고 친구들을 많이 초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차에 판매사로 도전하려고 지금 결정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경혜 사장님께서는 세미 세일즈를 지금 현재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세미 세일즈 거뜬히 이렇게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사 또 도전을 하셔서 큰 성장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현재 다이아몬드 도전을 앞두고 계신가요? 네, 신갈 탑센터 소속입니다. 서숙희 세일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갈센터 박진호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서숙희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조성일 팀장님, 안석재 국장님, 송윤수 국장님, 박진호 본부장님, 한상현 총장님이십니다. 저는 의류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 조성일 스폰서님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제품 좋은 것은 알았지만 과거에 A사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해 1년 동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석재 국장님을 통해 사업 설명을 듣고 애터미 비전을 알게 됐고 한상현 총장님의 동영상 프로모션 방을 통해 애터미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판매 파트너들이 동참을 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과감하게 11월 사업을 폐업하고 지금은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번 4월 상반기 팀장 도전을 하면서 재심 합력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오토 판매사는 진행하고 있었는데 팀장 도전은 계속 망설이다가 이제서 결단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 일단 해보자. 해봐야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심으로 과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주위에 도전을 시작하고는 머리를 숙여가면서 저 도전하니 팀장 도전하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래 도와줘야지 하면서 주문도 들어오게 됐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들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제품 진열할 곳을 찾다 보니 제품 진열을 두 군데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획표를 짜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스폰서님들의 응원에 힘입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어떤 이런 계획화에 제 심합력으로 열심히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상반기 팀장 그리고 7월 오토 판매사 도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서숙희 사장님 현재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마무리까지 잘 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또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수원 메인 탑센터 소속입니다. 박광임 세이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수원 메인탑 박광림입니다. 예, 저의 스폰서님은 임진우 국장님, 또한 저의 아름다운 마케팅을 저장한 유광남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를 권유받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의 전직은 골프 티셔츠를 제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저는 3D 직업군이었습니다. 예, 저의 이제 소신은 오로지 내 힘껏 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한 부모 형제님들께 좀 부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애터미에 이제 전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애터미 제품을 싸들고 이제 동생을 이제 자꾸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자꾸 찾아가서 이제 설명을 하니 동생이 어느 날은 이제 울면서 난 저를 말리는 겁니다. 언니, 그거 다 애터미 아메이를 해본 나도 못하고 안 해. 포기했어. 또한 내가 많은 지인들한테 애터미를 권유받았지만 난 포기했어. 헌데 언니가 일만 하던 언니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언니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하지 말어. 편하게 살면 돼. 내가 너 책임질게. 이래 이렇게까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터미를 알고 나서 애터미는 저에게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이 애터미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는 제가 제품을 싸들고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달하고 설명을 했고 또한 점심 때 또한 또 그러한 일을 또한 반복했습니다. 하는 결과 그러한 제 동생인 어느 날 이제 그 노재현 본부장님께서 이제 동생을 이제 찾아가서 마케팅 플랜을 이제 들어보고서 제 동생인 누구누구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또 길을 열고 이번 세일즈 마스터에 지금 회원을 달아가면서 도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의 내 오른쪽에서 저는 이미 이제 왼쪽에는 저의 남경 사장님, 이은주 사장님, 또 김관호 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의 이제 오른쪽에 호주에 이제 오빠가 계시는데 박강태 사장님이 계시는데 또 스폰서님들의 그 1년 동안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후원 줌 미팅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한 세일즈 마트를 또 도전 중에 있고요. 호주에서 살던 그 조카, 이제 박강태 사장님의 아들, 이제 조카도 이제 한국, 여행자 한국에 와서 이제 이번 14일날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해 주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받아냈습니다. 예, 저는 그 멈출 수 없는, 그런 애터미의 그 믿음으로 또 어느 때는 난관도 있었습니다. 이제 할 때마다 저의 그 스폰서이신 유강남 스폰서님께서 스폰서님, 성공에게 유이 걷는 자는 그
유유히 걷는 자는 그 장애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유유히 걷는 자에게는 장애란 없다. 그 말을 이제 되새기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오늘날 제가 이제 팀장 도전에 이제 임했습니다. 참으로 저희 스폰서님들께 고맙고 또한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제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침 마음이 이래요. 네, 마음이 네. 아우 아침에 좀 이렇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스피치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가라앉아가지고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은주 사장님 사랑방에 내려와서 내 은주 사장님 얼굴 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밝아질 것 같아 이래 하면서 은주 사장님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 사랑방에 내려와서 지금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광님 세일즈 마스터님께서 지금 팀장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메이에서 성공 못하신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터미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정말 멋진 큰 성공하시라고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열정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들어봤습니다. 승급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네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정말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을 하셔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냥 후광이 비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성공자이신데요. 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을 모시고 오늘도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열정적인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목표를 세우니까 도전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요식업 체인점 12개를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돈도 잘 벌었는데 애터미를 선택을 해서 체인점 12개 하는 것보다가 훨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그때 제가 잘 나가는 체인점 사장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애터미에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대가지 부를 톡톡히 하고 한 그 결과가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있게 됐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결단을 하고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지금 다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고 남의 집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고 순수 내가 직접 뛰어서 만들어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난데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이 좀 멀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일하면 또 내 그룹이 목표가 없어지고 또 소비자 그룹도 만들어지지 않고 맨날 혼자만 다니는 그런 사업자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룹의 목표가 서기 전에 나의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표한 것들 하나씩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 목표가 소비자 부축, 일단 소비자 부축이죠. 소비자 부축을 해야 되고, 소비자 부축을 통해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그래서 목표가 내가 한 회차에 1일에서 15일 동안 내가 매칭을 몇 번을 시킬 건가 이런 걸 또 목표를 세우고 일하시는 거 하고 목표 세우지 않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 또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목표 세운 걸 이루어 나가면 또 그걸로 인해서 내 파트너도 매칭이 되고 내 소비자도 매칭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부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 이 사업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인데 내가 홍보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말로만 홍보하는 거 하고 정말 제품 들고 전달하면서 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다. 이걸 거품 물고 빠르게 여러분들 명단을 가지고 전달하면 다른 데 뺏기지 않고 내 산하에 내 소비자로 먼저 들어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애터미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장님으로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센터 활용을 되게 많이 잘했다가 센터 활용을 정말 잘했다. 매일매일 센터를 활용을 했고 또 정말 내가 어디에 출근하듯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해서 그 만약에 출근하지 않고 맨날 집에 앉아 있었다면 저도 게을러졌겠죠. 그죠? 그거 역시도 결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센터가 왜 필요한지 네. 센터에서 뭔가 만들어가고 센터에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상담하고 또 하루에 내가 일했던 거 또 얘기 나누고 또 그 이야기로 통해서 또 스폰서의 조언을 받고 또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결과를 많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지금도 센터에 나와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센터를 나오면은 나는 하루 일과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 센터를 오픈해 놓고 항상 오픈되어 있는 센터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 예, 그래야 빨리 성공한다. 빨리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성공을 단축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 작은 것, 기본, 여기에 내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오는데 내 파트너가 온다? 내가 왔을 때는 내 파트너들을 또 센터로 안내하고 또 센터로 안내해서 센터에서 하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여러분의 동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파트너와 또 소비자 초대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속도는 무진장히 빨라져요. 4년, 5년 할 거 2, 3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고 10년 할 거를 5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녕 본인들은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 않았나. 많이 활용하는 사람. 다 활용하게끔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내 이름은 들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시고 실천으로 옮기면 달라지는 모습. 내가 또 내 스스로의 자세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소비자들이 또 내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들 보고 본받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 같이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행동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뭐 애터미가 또 스폰서가 또 센터가 이런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원주탑의 정상숙 사장님이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니까 부정이 없어지더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부정도 감사로 돌리는데 어떻게 부정한 생각을 계속 할까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에이코아 작성하고 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감사 일기를 쓰시면 매일 감사할 일들이 자꾸 더 많이 생긴대요. 생긴대요라고 하는데도 감사하는 걸 몰라. 또 나에게도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죠? 항상 부정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자꾸 부정적으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천해본 사람만이 그걸 느끼고, 정말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실천해보지 않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면 그런 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가게끔 내가 생각한 대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주면 내 몸이 그 꿈과 목표로 향해서 내 몸이 계속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간절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진짜 걸어다니면서도 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목표와 꿈을 생각을 한다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왔을 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이 생기면 그 부정이 생겼을 때 바로 몰래요? 그 부정을 감사로 돌리시면 여러분들 몸이 또 남들한테 보여주는 여러분들 모습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면서 뭐야? 다 나한테로 끌려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자세.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센터 매일 출근해서 스폰서 상담하시고 또 센터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그리고 내 파트너들, 내 다원에 있는 소비자들 이런 분들을 센터로 초대를 계속 하신다 그러면 사업은 속도가 무진장히 빠르게 날 것이다. 꼭 실천하시기 바랄게요. 듣고 실천 안 하면 드러나만 하죠. 그죠? 드러나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강이 들었을 때 한 개, 두 개씩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옮긴다면 강의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뀌고 들어서 내 입으로 뱉고 자꾸 들어서 내 입으로 뱉어야 되거든요.
저는 저 혼자서 매일 3편 이상씩 또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줄줄줄 뱉을 수 있게끔. 스당께면 3년을 스당께도 3년이면 풍을 넘는다 그랬어요. 그런 옛말이 있는데 그거와 같이 내가 끊임없이 들었을 때 나도 또 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폰서들하고 상담하고 또 스폰서들이 파트너하고 상담할 때 옆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스폰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로 또 뵙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오냐 그러면 나도 스폰서가 하듯이 했네. 나도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미팅을 해야 되고 그죠? 사람마다 미팅이 다 다르다. 그 사람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한테 맞춘 미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앱슬로트 사지는 못하는데 끊임없이 앱슬로트 얘기만 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해모임을 먹을 수 없는데 해모임 얘기만 끊임없이 하고 이런 미팅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한테 다른 미팅을 줘야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미팅을 해줘야 되고, 그죠? 돈이 있으면 어떻게 좋은 일 하게끔 미팅을 해줘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맞는 미팅을 해야 되고, 또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파트너들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미팅을 해줘야 여러분들 따라오기 쉬워진다. 예. 근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미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팅의 방향이 달라지고 다른 거죠. 엉뚱한 미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이 여러분들 본 것만 가지고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미팅을 해나가는 사람이 빨리 나한테로 땡겨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할 때 저는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면 출발하기 전부터 또 하루 전부터 약속이 잡혀 있으면 끊임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할까? 그 사람이 어떤 답이 나올까?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가서 만났을 때 물론 내가 생각했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갔을 때 그 사람한테 맞는 미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데는 가서 정말 애터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왜? 저를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또 아주 부정이 심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온 적도 있다고. 그리고 자세가 되고 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미팅을 잘 이루어 갔을 때는 회원가입도 하고 제품도 팔고 초대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날 때는 만나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내 눈빛이 달라지고 또 내 말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이렇게 저는 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생각.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각하고 그게 맞는 미팅을 해주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를 돌이켜보고 오늘 미팅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왜 이 사람이 반응이 없는지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실수하지 않게끔 하고. 네. 여러분들도 필드에 나가서 제품 전달도 하고 제품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야? 초대 미팅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고 와야 된다. 대부분 부분 보면 제품만 전달하러 갔지 초대 미팅 또 강사의 어떤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보고 싶어 하는 가보고 싶어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가보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니지 않나. 반드시 모든 미팅의 끝에는 초대 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대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것도 믿고 소비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기도 하죠. 네. 그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초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품을 믿고 쓰고 네.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초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 뭐야? 다시 만남과 초대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달아서 48시간 이틀 안에 내가 가서 만나든지 또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센터로 다시 오게끔 하든지 요게 이루어지면 아니면 원데이로 다시 초대하시든지 아니면 석세스가 가까우면 석세스로 다시 초대하시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만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보고 제품 써줬고 또 여러분들 보고 센터에 왔는데 정확한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초대로 끝내지 말고 사업 설명을 5회 정도는 들어봐야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먹지 않나. 그 5회를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길을 안내를 시스템 안내를 일정표 회사 일정표, 센터 일정표, 꼭 뭐 원주에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분당에서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분당에서 들려주고 또 다른 센터에 있으면 다른 센터도 들려주고 예. 이렇게 그래서 탑 센터의 모든 센터들이 일정표를 웬만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냥 자기네 센터만 일정표를 알고 있고 우리 여기 탑센터 분당 탑센터의 일정표를 모르고 있고 또 회사의 일정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사업자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도 그 시스템 있는 날은 제품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가 있는 곳에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그거를 1년, 2년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 엄청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고 저는 집안 행사 일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총장 갈 때까지는 집안 행사에 일체 참석을 안 했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 참석 안 한 것들이 어떻게 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니까 역시 바빴구나. 이렇게 다 변하더라고. 정말 그 조카들 뭐 결혼식 참 많았었고 또 친구들 부모님들 뭐 돌아가시고 친구 자녀분들 뭐 결혼식들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애터미의 시스템에 먼저 우선으로 뒀지. 그리고 센터를 우선으로 뒀고, 센터 주말 강의에 최고 우선으로 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내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활용을 내가 최고 잘한 것 같다. 최고 잘한 것 같다. 그리고 내 좌우에 핵심 멤버들, 지금 다 총장님들 되셨는데 그분들 역시도 나와 함께 끊임없이 같은 자리에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도 총장에 다 와서 월 2천만 원씩 버는 그런 사업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몇 가지 실천하는, 지금 당장 실천하는 사업자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갖고요. 10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빠른 순간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성공 노하우를 아주 섬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표를 세우고 센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을 하고 미팅을 할 때도 맞춤형 미팅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재초대를 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큰 성장을 하시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